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BMW M클래스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M4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8개 팀 총 14명의 선수가 BMW M클래스에 출전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M클래스는 어떤 대회인지 BMW 그룹 마케팅 총괄 볼프강 하커 전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하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ould you please explain about BMW M-Class? Yes, it was about 2 years ago that we decided to give, as part of our brand, customers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motorsports. And with the M-Class, you need an M4 car and you can really race with us. And yeah, just I encourage everybody to be there and race with us. Yeah. Then what kind of effect would be presented based on motorsports marketing? So in general, sports marketing plays a big role because BMW always wants to be where our customer is. And besides motorsport, this is part of our brand. So first of all, I would really encourage everybody to participate because it's one of the easiest possibility to do really racing. You just need an M4 car in our case. You can use this for daily driving on the road. And then you have a one-day workshop licensing, and then you can participate and race with us. Okay, okay, 네. Last question.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BMW M클래스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카이즈유 타멘탐스 레이싱팀 피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아쉽게 우승을 놓치셨던 분이죠. 권영진 감독 겸 선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 시즌에서 정말 아쉽게 초대 우승을 놓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임하시는 각오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개막전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경기 임하실 건지.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욕심은 많이는 없었는데 이제 한 중반부쯤에 그 시즌 욕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번 전은 사실은 이제 저희 스폰서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우리 우선 일단 시즌 목표는 우승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선수분들께서 이제 경기에 임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 전에 팀원분들한테 약간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시자면 제일 먼저 우리 팀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안전. 항상 안전하고 트러블 없이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성적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하게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쪽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강민수 선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훈남 레이스 선수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계신데 오늘 경기에 임하시는 각오 한마디만 말씀해주시죠. 작년 마지막 전에 큰 사고가 있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 시즌에는 그래도 사고 없이 좋은 포인트를 얻어서 좀 상위권 랭크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기 전에 이렇게 경기장을 한번 보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주행을 하셨을 때 노면의 상태라든지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 오전에 비가 왔었어가지고요. 네. 노면 상태가 아직까지는 마르진 않았는데 이제 또 결승 때는 이제 노면이 좀 100%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오늘 차량의 컨디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번에 차를 새로 준비해가지고요. 아, 네. 네, 작년 시즌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새로 준비해가지고 아마 100% 컨디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안전하게 네. 또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카이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대 출발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 번 높이가 흔들리면서 있는 잘 방어하고 있는 김유겸 선수입니다. 김유겸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침착한 선수거든요. 선수인가요? 아, 이정근 선수죠. 앞쪽에 조하상 선수는 올 시즌 처음 도전장을 내민 선수고 뒤쪽에 11번 이정근 선수는 지난 시즌 경기를 참가했던 선수였는데요. 오늘 좀 이정근 선수 계속 과감한 플레이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위권의 대결 3, 4위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네. 이 마지막 코너 구간들에서 두 선수 모두가 선수가 막아내는 라인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앞쪽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뒤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회가 나오기 마련이죠.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데요.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네, 이정근 선수 4위권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0.8초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칠 수 없이 자, 이제 체크기만 좀 보입니다. 자, 엔트리 넘버 6번 손을 하늘로 뛰게. 자, 이렇게 되면서 BMW M클래스 개막전 결승전 경기 3명의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정말 치열한 접전. BMW M클래스 2위 권영진 선수. 네, 감독님 제가 관중석에서 응원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김여견 선수보다 페이스가 보다 이제 성적이 더 좋았기 네네.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페이스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맞아요. 예. 최선을 다했고 김여견 선수는 정말 예. 축하합니다. 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 네, 네, 이번에 이제 이번 시즌이 5위로 네. 성적을 거두셨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지. 스타트 때 3위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9그리드에서 3위까지 한 번에 점프를 해서 네네. 아, 잘하면 포디움에 올라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예선이나 뭐 웜업 때 타이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후반에 차가 너무 빨리 무너져가지고 네네. 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쉬운 거는 뭐 다음 전에 더 열심히 잘하면은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시즌을 또 준비하시면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열심히 연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네. 열심히 스폰서를 알리려고 노력해야죠. 네, 2019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현장이 정말 열기로 뜨거운데요. 많은 선수분들이 오늘의 대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항상 안전에 유념하시면서 대회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주말이어서 그런지 가족분들, 뭐 연인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항상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즈 윤수정이었습니다. 박희준 선수고요. 5위 최강빈.